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여러분은 소금의 중요성을 얼마나 자주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소금은 음식에 맛을 내는데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소금이 단순히 음식에만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금은 오래전부터 식품을 보존하는 데 사용되어 왔으며 불순물을 정화하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금은 작지만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러한 소금과 같은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입니다. 먼저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에 대해 강조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한 사람을 보고 그를 멈추게 하려 한 것은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의 가르침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러한 편협한 생각을 꾸짖으시면서 우리가 다른 신앙인들을 포용하고 그들의 선행을 인정해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함을 상징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양한 신앙의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사회적, 종교적 통념에 얽매이지 않으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다른 이들의 신앙을 존중하고 그들과 협력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죄에 대해 매우 단호한 태도를 보이십니다. 손이나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그것을 떼어버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죄라 할지라도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고 대처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와 영적인 생활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죄는 어떤 경우라도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죽음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렇기에 어떤 죄라 할지라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처절하더라도 심각하게 믿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먼저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말씀을 통해 배우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소금은 음식에 맛을 더해주고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긍정적이고 보존적인 역할을 해야 함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부패와 부정성을 막는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의와 사랑, 평화의 가치를 실천함으로써 구현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더 가깝게 만들어야 합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고 진리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긍정성을 반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나의 신앙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전혀 다른 신앙적인 배경을 가졌다 할지라도 배척하기보다 그들의 믿음을 존중하고 그들의 선행을 인정하며 칭찬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호하게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감을 통해 그 은혜를 전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주님은 또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잠의 돌이 그 목에 메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 타인의 믿음에 어떤 경우라도 타인의 믿음을 흔들지 마십시오. 날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믿음의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말씀 마무리합니다. 신앙은 영생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그렇기에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죄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맞서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을 나의 기준에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화목을 이루어야 하며 부패해가는 세상 앞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소금은 녹아 들어가야 부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의 삶 속에 누구를 위해 우리도 녹아 들어가야 할까? 이 질문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지혜 안에서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부패와 어둠을 막고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시고 모든 이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한 죄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맞서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저희가 마주하는 모든 도전과 시련 속에서도 굳건히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진정한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파하고 드러내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